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오늘 또 골라볼 만한 종목들까지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합니다. SK증권의 서용원 차장과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뭐 잘 쉬셨죠? 우리 시장은 쉬었는데 이제 또 간밤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두 분이 포착한 이슈를 확인을 하면서 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사들이 홍해 노선을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해 해운 운임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불어 미국 동부 지역 항만 파업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세를 타고 있어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원 차장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간밤에 또 우리가 쉬는 국군의 날 휴일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무력 충돌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 넘게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란 쪽에서 앞으로 뭔가 다 추가적인 보복이 없으면 본인들도 멈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중동 전쟁이 네.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뒤에서는 좀 지원을 하면서 좀 자제를 하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좀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헤즈볼라의 수장이 이제 피살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큰 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도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확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어쨌든 국제유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도 거기에 따른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해운주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은 해운주는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운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기 네네. 때문에 뭐 하반기가 어떨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전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라는 것이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해운주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동부 지역 항만이 또 파업에 네, 들어갔죠.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이런 지금 일이 나타나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떠한 또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최근에 중국의 강한 부양책이 펼쳐졌고 역대급으로 좀 부양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소비 둔화도 여전히 좀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뭐 해운주들의 하반기의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여전히 좀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해운주를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항상 뭐 이런 해운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류 시스템 자체, 물류 체계 자체가 지금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반사 수익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운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분석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어쨌든 백길이 좀 차질이 막 생기니까 항공물류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재로서 항공물류에 대한 얘기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도 한번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이 항공물류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공물류라든가 막힌 거를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의 대체제로 얘기가 나올 뿐이지 사실 해운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가 상승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가 아직 뭐 크게 반등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해운주에 대해서 상하이 운임 지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바닥이 확인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좀 마진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띄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뭐 운임지수가 떨어진다라면 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임지수가 바닥이 확인되고 있을 수 있는 기회고 물동량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감소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해운주는 충분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물동량 이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해졌잖아요. 계산이 복잡해진 상황이고 또 파업 미국에서 항만 파업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물가 거의 다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또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FOMC나 연준에서도 뭔가 또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약간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연준이 빅컷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도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네.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유가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저께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가 좀 발작을 했죠. 그래서 네. 한 70불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를 생각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면전으로까지만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방은 뭐 제한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물가를 쇼크를 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물가 쇼크를 주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소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장 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해운주에 대한 실적 3분기 실적 전망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하나의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해운주들에 대한 전망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서 해운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 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은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지난 월요일에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2% 하락세, 코스닥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과정에서도 해운주 관련 기업들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간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STX 그린로지스 보시다시피 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월요일장에서 오전장 과 오후장 비교를 하면은 사실 오후장에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하 해운입니다. 2% 상승세 2,37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해운사들 거의 비슷하게 주가 흐름 현재 나타나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운 3사의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해운 관련해서 해운 3사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HMM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요. 1조 4천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474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스팟 운임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때문에 이 지난해 동기에 기록했던 실적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해운 3사가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한 탄력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들을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주들의 흐름을 최훈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장에서 오늘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다가 미국 항만 파업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해운주들이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뭐 그중에서 저는 HMM 좀 HMM?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해운주는 제가 여기서도 대한해운도 말씀드렸고 뭐 하나오션도 말씀을 네네.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한데 이번에 HMM 좀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HMM이 뭐 매각 이슈나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주가는 실적 대비 좀 저렴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사실 HMM이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향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좀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눌리게 되면 다시 이제 매집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9월 한 달 동안 지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수하네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좀 돌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S-OIL과 이제 1,800억 규모의 장기 운송 계약도 좀 체결을 했고 지속적으로 좀 신규 계약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최근 HMM이 이제 2030 이제 중장기 투자 전략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뭐 2030년까지 2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좀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미 경험은 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산업을 띄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HMM은 뭐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차트를 좀 최근 흐름들을 보면 최근 해운주들이 좀 바닥을 좀 기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 HMM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간으로 흐름들을 볼 때도 상당히 좀 바닥은 좀 다져진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는 지금부터 좀 조정권을 이용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대한 상승 기대는 충분히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MM을 주셨어요. 뭐 대표적인 해운주 중에 뭐 하나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뭐 연동되는 지수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면서 HMM 오늘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해운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저도 이제 대형사 가지고 왔고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대한해운, 가지고 왔는데 네. 조금만 더 그 이슈를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 파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캐나다 쪽에서도 현재 지금 지금 곡물 수출 처리를 무려 70% 정도 하는 곳인데 밴쿠버항이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 비용이 하루에만 3,500만 불 정도 달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브라질 북부 쪽에서는 가뭄 탓에 지금 곡물 운송 역시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모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만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대체 운송로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해운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국에서 유럽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노선에 긴급 비상사태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료가, 운임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해운 관련사들이 당연히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운사 기업들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매년 지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영업이익이 올해 더 잘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보통 주로 대형사가 원양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형사들 같은 경우는 내수 벌크선을 운영하는 해운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선, 벌크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형 선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운임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최근에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달에 비하면은 이 운임비 자체가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단기적으로 여름은 계절적인 조정이 좀 올 수밖에 없는 비수기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 발틱 운임지수 역시도 반등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실적에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지금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여름 계절 비수기가 지나갔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컨센서스를 봤을 때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훨씬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같이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대한해운이 올해는 쌍봉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기술적인 패턴상 쌍봉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서 다시금 하단에 또 지지 구간을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면 지금 현재 구간이 쌍바닥에 가까운 지금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와준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골든크로스도 발생 중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뭐 쓰리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낙폭이 원체 큰 상황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조정 중 구간에서 반 정도 구간의 회복세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금 더 좀 가볍게 가져가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또 한번 붙어줄 때마다 급등세도 나와주는 종목군이거든요. 대한해운 쪽을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까지 거기정 파트너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400원, 500원 뭐 이 정도 선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 오늘 뭐 지난 월요일에 마지막 종가로 2,065원 기록을 했으니까 반등세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갭드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